그냥 나를 웃긴다. 허비나 위하는 척, 내 걱정 해주는 척. 못 잡을 노래구만. 네, 못 잡을 노래. 결혼 약간 간 보는 친구 있잖아요. 그래요? 어, 본인들이 쓰신 거예요? 네, 너의 얘기니까. 말에 그냥 나는 웃긴다. 오. 지석이 오빠 생각하셨어요? 재밌단 얘기죠? 네. 네. 웃긴다 너의 얘기. 말이 그냥, 그냥 나를 웃긴다. 치리치리 뱅뱅. 허비나 위하는 척, 내 걱정 해주는 척. 네. 허비나 위하는 척, 내 걱정 해주는 척. 차라리 그냥, 그냥 지나가라. 아. 그래서 그 가사를 저를 생각하면서 네. 쓴 가사. 오. 우리 B씨도 그런 가사가 있어요? 저는 널 붙잡을 노래라는 이제 곡을 잘 썼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제가 레인즘 작업을 할 때 이게 너무 좋아서 빼놓은 곡이었거든요. 몇 년 전의 여인인가요, 그럼? 이게 뭐 사실 7, 8년 전 얘기죠. 그 노래를 붙잡았어, 그래서? 그렇지, 아, 못 잡았죠. 아. 못 잡을 노래구만? 네, 못 잡을 노래. 널 못 잡을 노래? 본의 아니게 효리 누나가 자기는 모르지만 남자들을 이렇게 몰리게 하는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뭐 지... 만약에요? 네. 그 만약에요? B가 자기 앞으로의 그 프레임 있잖아요. 네. 그것이 아니었다면 네. 이효리 씨를 한 번쯤은? 네. 아 근데 저도 좋아하죠. 이성적으로? 그래요? 네, 좋아하죠. 왜? 너 나를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아, 왜? 매력적으로 하려니까 이효리 씨죠. 여기서 머물대요. 있는지 몰랐어요. 아니. 한잔 하면서 얘기합시다. 아, 예. 아니 근데 이효리라는 사람을 여자로서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그렇냐? 진짜 동생 남동생 있잖아요. 그 누나를 되게 챙겨주는 동생 있잖아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럼 이효리 씨는 한 번이라도 비를 이성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태닝샵이 같아요. 아, 새벽 2시쯤에 태닝하러 갔는데 지윤이가 와 있었어요. 그 태닝샵이 칸칸이 돼 있고 네. 위에가 뚫려 있었어요. 네. 다 벗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본 건 아니죠? 아니 옷 벗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앞에서. 아, 그렇죠? 어떡해. 아니, 이렇게 이런 소리가 들려요. 바른, 그러니까 바른 태닝, 소리가 들려요. 로션 바른 소리.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들리게 돼요. 왜냐면 예, 큰 방위가 예. 없으니까. 바로 네, 옆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그래서 되게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해요. 공감이 갑니다. 그래요, 그래요. 아니, 그 혹시 막 이효리 씨도 뭐 이상형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뭐 얘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예전에, 아, 저는 이쪽 일을 안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다시 이쪽 일을 하는 사람을 또 만나요. 만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틀리니까 모든 이 상황 모든 상황과 네. 시간과 아. 생각하는 서로 것과 이해하는 폭이 그래서 이쪽 계통에서 일을 하는 어떤 다른 분이든 간에 서로 좀 공유하는 게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이 생각도 지금 그렇지만 또 바뀔 수도 있는 자주 거고 자주 바뀌니까 이거 네. 3위 각계 경쟁력을 키워라. 네. 각자의 네네. 각각 경쟁력을 각각 막 다섯 명 아홉 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마치 그 인기가 자기 인기인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하니까. 오, 일리 있다. 그때 개인 개인 됐을 때 그때는 자기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 근데 또 이제 팀워크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 그쵸? 그 안에서 이 그 또 각자의 경쟁력을 연마하는 것이 또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 잘하는 사람 아니면 뭐 연기 자신 있는 사람 연기 잘하는 자신 있는 사람 아니면 예능 쪽에 자기가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그럼 효리 씨도 그 핑클 활동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했나요? 아니면 저는 예능 쪽에 되게 자신이 있었어요. 아 예. 진짜예요. 본인이 이미 자기가 웃기다는 걸 알았고 저도 예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B 씨요?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웃기는 걸 아니면 어떤? 그냥 2인자로 앉아야 없다야 아주 웃긴데요? 없던 줄 알겠어 2인자로 그냥 카메라들 들고 있으면 다 나를 찍는 것 같고 그리고 몇 번 이제 파파라치도 찍혀보고 이러니까 카메라 공포증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미끄럼틀 있잖아요 그 미끄럼틀 내려오면 수영장 있고 그 건너에 아주머니 한 분이 이거 카메라를 두고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내려오기를 우리 매니저한테 저 아줌마 찍으려고 하니까 찍지 말아달라고 하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우리 아들 기다리고 그러니까 전주도 아예 몰랐어요 누구신데 그러냐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난 그 말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더라 어떤 말이야?
피곤해 보인다고? 난 안 피곤한데. 난 안 피곤한데. 있어. 그치, 언니? 잠 못 잤냐고 그러고. 그게 피곤해 보여. 왜 이렇게 쾌해? 이러고. 잠 못 잤어. 그러면 잠을 푹 잤는데도 그냥 잠 못 잤어. 그게 사실은 살을 빼서 그래요. 좀 힘들어. 살 빼는 거. 아니, 살 빼서가 아니라 서른 넘으면서 그 얘기 줄곧 들었던 것 같아. 나는 안 피곤한데 자꾸 피곤해 보인다. 그러니까 효리 씨 만나면 이제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 야, 너 오늘 활기차 보인다. 이렇게. 야, 잠 푹 잤구나. 드디어 이분이 나왔네요. 아, 나왔네. 원래 3년 전에 나오려고 하셨다가 가슴 아픈 표절 사기 사건에 휘말려서 좌절. 오프닝에서 쓰는 건 처음인데. 아, 네. 네. 시작하는구나. 네. 3년 만에 개 키우는 채식주의자로 변신한 남친 있는 배드걸. 수식어 진짜 많다. 한국의 섹시 미스 코리아 핑클의 리더 이효리 씨. 예. 안녕하세요. 두 분 알고 계실 거라 믿는데 문희윤 씨, 김정국 씨 이 조합 눈치 채고 계시죠? 뭐요? 이효리 씨가 강력히 주장해서 성사가 된 겁니다. 진짜요? 네. 저는요? 네. 쩌리 특집이었나? 그래가지고 쩌리. 우리는 피했던 표현이니까 이효리가 그냥 하네. 아니 마음은 쩌리인데 야 이효리가 쩌리로 규정 끼워주네요. 쩌리 특집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리더 특집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한간에 저희가 들은 정보로는 그분과 사귄 이후로 눈 높아질까봐 잘생긴 게스트들과는 같이 방송 안 한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이렇게 선물한 거 아닙니까? 아니, 눈높이는 원래 그랬어요. 정신 차릴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목동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오빠 입 조심하래요. 문자 왔어요. 오빠 입 조심하라고. 공기 좀 이러고 들어오더라고요. 무리준 씨랑 이상우 씨랑 얼굴형은 좀 비슷하지 않나요? 상수 오빠는 프로포션 되게 좋아요. 의외로. 내가 지금 상순 씨보다 못하다 올려요? 아니 이효리 씨야 자기 남자니까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띄워주고 뭐 친하니까 해줄 수 있지. 남에게 아는데 나랑 뭘 하지 마세요. 예, 저는 상순 씨를 사랑하는 건 아니니까. 입술은 비슷한데 입술 두툼한 거 그쵸? 맞다 감사합니다. 너 친구 녀석 맞지? 아,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진짜? 네, 서로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같이 활동은 했는데 네. 딱히 뭐 전화번호를 주고받는다거나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문혜윤 씨는 더 나이 많죠? 오빠죠? 네, 오빠인데 네. 저한테 말 놓더라고요. 이게 인기라는 게 그런 거 같아요. 인기라는 게 나보다 오빠든 누나든 봤어? 라고 할 수 있는. 예전에는 서로 얘기를 안 했었어요? 아, 그때 얘기하면 안 되는 사이였으니까. 그렇죠.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뭐 효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효리 씨만 나오면 이제 시청률 대박이라고요. 드라마 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워낙 잘 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잘 나오고. 네. 결혼 발표 같은 거 하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면 우리가 나서 덕이라도 볼까? 예고이라도 좀 쓰게. 결혼이라는 단어 하나. 결혼. 됐다. 3년 만에 컴백한 이효리 씨. 모집이 대박이 났습니다. 타이틀곡 Bad Girls. 착하게 사느라고 힘들었죠. 그런 어떤 그동안 착하게 살았던 한풀이를 너무 비디오에 다 해놨더라고요. 3년 동안 이렇게 그 전과 다르게 살다 보니까 어떤 게 배드한 거고 어떤 게 굿인지 생각이 많이 바뀐 거예요. 네. 그러면 또 흥부일 때 가장 하기 힘들었던 착한 일이 있나요? 한 남자만 보고 살기? 힘들어. 예전 이미지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었던 얘기도 많아지고 상순 오빠가 옆에 있으니까 맨날 기타도 같이 배우고 하다 보니까 곡을 한번 써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응은 굉장히 좋은데 너무 높은 음이 없이 중저음으로만 곡을 만들어서 저한테 딱 맞게 만든 거거든요. 네. 본인의 라이브 신용 고려해서 만들었다. 네, 그럼요, 당연하죠. 다섯 음 사이로 준다는 얘기 있어요. 온 게. 아, 그래서 첫 번째 라이브는 너무 편한 거예요. 네. 계속 제가 써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높이 올라가는 부분 한번 보여주시죠. 울고 싶진 않아. 10? 여기네. 네. 10? 울고 싶진 않아. 후렴에 다시 낮춰져. 아무리 울고 싶지 더 높아지나. 그들의 러브스토리에 대한 네.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이효리 이상순. 당당한 돌직구 커플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데이트를 대놓고 하는 편인가요? 주로 어디서? 집에서 많이 해요. 되게 대놓고 말씀하시네요. 네, 너무, 네. 아, 근데 이효리 씨는 한때 이상형이 신용카드를 몰래 지갑에 넣어주는 남자 그리고 석추가 섹시한 남자라고 하셨는데 그런 적이 있구나. 네. 이상순 씨는 둘 중에 어디에 속하나요? 제 신용카드를 몰래
원래 그렇게 해가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척추가 휜남자. 척추가 기타 때문에 많이 S로 S라인이에요. 척추가 휜남자. 시험까지 빼가고 척추 휜남자. 그래서 상우 씨가 키 크고 이 또 패션 센스가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첫눈에 이렇게 확 반할 스타일은 아닌데 볼수록 매력 있어요. 불매? 좀 달라졌어 삶이. 많이 불편해요? 악플에 좀 많이 시달렸었어요. 3년 동안 앨범을 안 내면서 화가 난 팬들이 많았어요. 연애하느라 앨범도 안 낸다. 그래서 제주도 놀러 갔을 때 어떻게 놀러 간 줄 어떻게 아시고 언니 또 제주도 가신 거예요? 녹음은 언제 하실 거예요? 그렇게 오고 바로 오빠한테는 너 제주도냐? 똑같은 아이디로 너도 제주도냐? 너도 제주도냐? 야, 자 이윤 씨가 그 제주도에 정착설이 있어요. 네네. 이상순 씨랑 같이 살려고 제주도에 집을 지었다. 오, 진짜요? 어, 멋지다. 아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려고 조그맣게 짓고 있어요. 네. 제주도. 너무 또 그것도 지인들이 많이 있죠. 네, 거기 친구들도 많고 또 좋아하는 선배님들도 가깝게 계시고 해서 서로 네. 서로 어때? 굳이 얘기를 하진 않겠죠? 서로 얘기는 안 해봤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실. 진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더 매력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이야. 뭐 봐요, 일요일 날? 자꾸 오빠가 다큐멘터리 이런 거 틀어놔요. 시사 다큐를 보는 이유가 틀면 다 걸려가지고 지금.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정도, 그 정도인가요? 아니에요. 혼자 한번 살았다가. 계속 텔레비전에서 니가 나와. 오해하겠어요, 왜 그 애씨가. 48번 넘어가야 이제. 한 투니버스 나와야 이제 안 나오는 투니버스. 그런 느낌인가? 쿨하구나. 야, 3년 동안 수입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죠, 아예. 와. 그 번 돈을 쓰고 사는 네. 아직 많이 남았죠, 근데? 아직 많이 남았죠. 쓸 시간도 없었고 해서 그냥 많이 쌓여왔었죠.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어요? 돈 벌고? 죽을 때까지 살려면 살겠죠. 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CF 형 이효리 씨가 이제 사회 활동에 벗어나는 상욱 광고는 안 찍겠다. 그러니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안 찍는 거예요? 아니면 못 찍는 거예요? 저는 그걸 먹고 살을 뺀 게 아니고 저는 그 화장품을 발라서 예뻐진 게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아닌데 자꾸 사람들한테 이것만 있으면 요리처럼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광고는. 근데 그 처음에는 이제까지는 그냥 별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오래 활동을 하다 보니까 대중들과도 되게 오랜 친구 같은 느낌이 들면서 아 이제는 좀 솔직한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았고 근데 모르겠어요. 진짜 그 제품을 쓰면서 광고하는 분도 많대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건 별로 없었거든요. 채식을 하면서 우유라든지 뭐 동물 실험을 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걸 어차피 할 수가 없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막판에는 좀 들어오는 것도 없었고 쉬면서 신지는 술 담당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많이 담당이지 신지가 잘 먹어 효리가 잘 먹어 술 같이 몇 번 먹어봤거든요 당시에 그 당시에 아이고 제가 못 따가겠다 같이 잘 먹는 건데 장난 아니었어요 신지 씨랑 베이복스의 이지 씨, 심은진 씨 이렇게 넷이 먹었었는데 베이복스 또 딴 친구 또 있어요 딴 친구는 술을 잘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친구들이 못 먹는 거죠? 약간 간 보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같은 술을 네. 저희 어머니는 국을 끓일 때도 간을 그런 느낌이구나 국을 끓일 때도 간을 안 보시니까 문희준 씨에게 라디오 스타란? 이효리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고 시간이 오래 되었지만 항상 최고인 분 자, 이효리 씨에게 이상순이란? 마지막이고픈 남자? 대장정의 마무리가 여기서 되나요? 블록버스터급 대장정이에요 정말 어몽주셨어요 종주를 예. 세계 일주일 하시다가 이상순이란 천왕봉이다 종주의 마지막 천왕봉 제일 긴 시리즈네 아니 1만 2천 봉 중에 1만 2천 아이고 이효리 씨에게 라디오 스타란? 유일하게 챙겨보는 예능 프로?